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또 먹는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은 바나나 딸기 치즈 토스트예요. 밑에다가 바나나를 깔고 위에다 딸기를 얹어서 듬뿍 얹어가지고 위에다 치즈를 뿌려서 구워 먹는데 버터에 구운 빵 위에다가 너무 향기롭고 바나나하고 딸기가 이렇게 치즈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요. 바나나 향기에다 딸기 향하고 달콤한 천연 맛에다가 치즈에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. 날마다 지금 요새 토스트에다가 딸기를 세일하길래 두 박스를 샀는데 아주 저기 일부는 얼려서 냉동시켜 놓고 일부는 이렇게 빵에다 얹어서 먹는데 너무너무 맛이 기가 막히네요. 우선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게 딸기하고 바나나하고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리고 버터 향이 나는 이런 빵 토스트를 버터 양쪽으로 다 버터 발라서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나나하고 딸기 얹고 이 위에다가 이제 치즈를 얹어서 이렇게 하니까 딸기가 쏟아지지도 않아요. 어떨 때는 이제 부추를 이렇게 부추전을 얹을 때도 있어요. 부추전을 얹어서 하면은 또 아주 더 든든하죠. 힘이 솟고 이제 정식 때 참으로 먹을 때는 부추전을 밑에 깔아요. 그래서 먹었을 때 아주 농사일도 힘이 절로 솟죠.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솟고 영양 밸런스도 맞고 칼슘, 비타민, 단백질이 다 풍부한 그런 아주 탄수화물에다가 그래서 부추하고 이 샌드위치 할때 부추하고 같이 곁들여서 많이 구워요. 일단 이제 밑에다 계란 후라이를 깔 때도 있는데 치즈가 단백질이나 칼슘이 푹 풍부하니까 오늘 맛있는 또 빵이 되겠네요.